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 홍정민 국회의원이고요. 저희 왼쪽은 전용기 국회의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이 법안을 위해서 법조계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해왔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고 모두 일관되고 통일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이용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공관을 담은 자금세탁 행위 등 방지를 위한 목적의 특금법이 유일한 법입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시켜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재정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 발전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적 관점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합니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상자산과 법정 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를 둡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상자산 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행위 준칙도 마련하였습니다. 신의 성실 업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 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게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협회는 위법 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협회에 의무적으로 여섯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기관입니다. 법령 중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감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빨라진 시장의 속도를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변화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의원 김병욱 그리고 홍정민 의원,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네, 질문은 밖에 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